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은 특집 슈퍼미소녀 10만 기념 영상인데, 예림이 언니 유튜브가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영업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구독자 10만을 찍었어. 최근에는 이보민 군침이의 활약으로 유입이 된 친구들이 많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채널 주인장인 예림이 언니 유튜브 인생사가 또 정치인 못지않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미친년이 어떻게 평범한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이중생활 하고 살게 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역사와 정말 앞으로의 시집은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예림이 언니는 2018년 12월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유튜브계를 제패했던 지금은 리얼고인이 되신 우튜브를 그냥 그대로 뺏긴 여성형 가면 유튜버로 시작을 하였어. 어떤 가면을 쓸까 고민하다 당시 가장 귀여웠던 상품명 미소녀 가면을 보고 유튜브 이름도 냅다 미소녀 가면으로 정해버린 초단순 빡대가리인 예림이 언니는 그 당시 화려한 데뷔를 했던 유튜브 시종이와 자제한 한남 여전사보다 훨먼저 데뷔를 하였지만, 몸매에서 개처발려 기침따 신세를 면치 못했어. 그래서 이래서 안되겠다 생각한 예림이 언니는 당시 대부분이 있던 책상에 앉아 논평하던 기존의 영상들을 탈피, 상황을 패러디하고 풍자를하는 개그 플러스 시사 콘텐츠를 시도하였는데, 사실 지금 보면 세상적구린 퀄리티지만 개수육 같은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 미식가 취향 매니아층 사이에서 맛집 이다는 소문이나 활동을 계속하는데, 그 당시 대표작을 살짝 보여줄게. 안녕하십니까, 국토선 유튜버 미소녀 가면입니다. 자, 여기 특수형에게 해풍자를 넣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뭉크의 폭정이 더욱 심해져 문토끼TV를 출시, 초크슬램 매기고 패디그리 촌스톤파이 드라이버까지 시전하던 와중에, 당시 성역화를 진행하던 띵라돌을 까다 JTBC 뉴스에 박제되어 남들과는 다르게 모자이크 없는 생얼굴이 닦아지며 TV 출연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 서랍 속에 있던 가면이 엄마에게 들켜서 공룡자 고지게 쳐맞아 지금도 오리공둥이 신세를 면치 못하였고, 이듬해 10월 조국 사태가 벌어져 푸신나게 까들다 리얼로 고소미를 처먹어 가로세로 연구소와 함께 나란히 신문에 오르는 영광을 맞이했으나, 이제는 엄마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진지하게 자수하러 가자고 경찰서에 끌려가 자진출두할 뻔하였어. 엄마, 그래도 족밥도 아닌 장관한테 고소받는 건 좀 개간지. 그러던 중 차이나 게이트가 터졌을 때 분노조절에 실패해 극질 영상을 만들다 채널에 경고장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조병신같이 상해 메일로 담당자 너 이 새끼 혹시 낑겠니? 하고 쌍욕답장을 보내 채널의 수익 창출이 날라가 버렸어. 그 후 6개월을 광고 하나 없이 거지같이 지내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거기서도 184억으로 개처발리며 삶의 의혹을 잃어버린 예림이 언니는 당시 승리를 장담하던 우파 유튜버들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진 시기여서 평타가 제대로 와 잠시 쉬면서 미가 요리 채널을 출시, 요리 유튜버로 활동하지만 걔도 안 처먹을 요리 실력으로 인해 또다시 좌절하고 마는데, 대표적인 전설의 엄준식 피자는 사실 영상에선 맛있다고 하였지만 이딴 거 뚜정언니한테 줬다가, 요리 솔루션은 커녕 인간 솔루션부터 받는 홍탁자 태클을 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 그렇게 망해버린 요리 채널을 뒤로하고 한 번 더 정치 컨텐츠에 도전하는데, 그 첫 번째 영상 상이 지금은 전설로만 남은 화가 난다 화가 나 댄스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시민단체 정의연대 화가 난단 말이야. 시민단체 정의연을 위안부를 돕는 기간 후원금은 49억, 비해 지역 9억이죠.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세계장구 까봅시다. 기자회견 극질하다. 우린 정말 깨끗하다. 하지만 공개는 안 할게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지금처럼 예전처럼 노골적인 언어보다 순화된 패러디를 추구하는 미소녀 가면 시즌3를 발표. 지금의 슈퍼미소녀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신규입이 전혀 들질 않아 저기저 깊은 심의 바닥을 기던 와중에 DC 히겔에서 창조된 2020년 최고의 우승 치트키 문크예거를 영상화시켜 진격의 제인 파이널 시즌 문크예거 대 명마의 병장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나며 잼미니들의 유입이 급상승했어.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예림이 언니는 이 개새끼들 내가 안 나오니까 더 잘 되는구나를 2년 만에 깨닫고 지가 안 나오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 했는데 그때 즐겨보던 롤 유튜버 제갈 병준이를 모티브로 하여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소개해주는 캐릭이 구성에 필요할 것 같아 여러가지 후보를 찾던 중 회사에서 차장님이 명나 도구를 사왔을 때 본인도 모르게 당시 유행하던 군침이 싹도노를 외쳤더니 주위가 빵 터지는 바람에 군침이가 탄생하게 되었어. 그렇게 만들어진 군침이 시리즈는 1년 내내 답보 상태였던 구독자 수를 3개월 만에 10만으로 만들어버렸는데 허무위키에서 말하기에 적절한 드립과 움짤을 잘 사용한다는 장점을 살려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도 샤라웃 받는 등 대중적인 인기도 얻으며 현재까지 총 31편이 제작되었고 해당 평균 조회수가 20만회씩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분명 언급된 정치인 중 자기 거 본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보면서 심정지 왔을 거라 생각만 하면 군침이 싹 돌긴 해. 5월에는 MC무현 데뷔 12주년에 만주당 올스타들이 송출동 한다고 하여 봉화마을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노사모한테 걸려서 할아버지 따라오너라를 육성으로 들으며 빤스런했던 레전드 사건을 지나 최근에는 성남총각 동영상을 올리다 손가락혁명군의 신고를 받아 영상이 하나 내려갔으나 영어로 메일을 보내 챌린지를 성공하는 등 예전보단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세상 찐따 같던 미소녀 가면이 토사야인의 변신한 진정한 슈퍼미소녀로 거듭난 순간을 드디어 함께 맞이하였는데 그전부터 예림이의 신만을 바라며 존버타던 회장님이야 모든 구독자들과 유일하게 정체를 알고 있는 차장님을 포함해 온갖 지구상인 산천초목이 무모하 울었다는 전설이 현재도 진행 중이야. 오늘은 이처럼 슈퍼미소녀에 대해 알아봤는데 많은 구독자들이 언니한테 우파 유튜브 안 했다면 더 잘 됐을 거라 조언해주는 걸 많이 들었어. 하지만 예림이 언니는 딱히 우파 유튜브를 한다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제일 재밌는 게 나라 꼬라지라 재미조도 없는 세상에서 뜬받는 사람들을 웃겨주며 돈도 벌 수 있는 게 정말 재밌어서 하는 것뿐이라고 살짝 귀뜸해주었는데 똑같은 문구새끼와 그 추종자 표민년들이 자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재미없는 세상 만드니까 대가리 깨고 싶은 것 뿐이래. 그래서 정권 바뀌고 다시 좋은 세상 찾아오면 정치 유튜브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역캠을 도전해볼 생각이라는데 혹시 아니 회사 때려치고 운동 좀 하면 탱글다이 때려잡을지. 하지만 그러긴 위해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군침이랑 끝까지 열심히 해볼 걸 다짐하며 그리고 나는 샌드박스에 입사해 토끼랑 마인크래프트를 꼭 해보고 말 거야. 지금 예림이 언니 술 처먹고 영상 만들며 질질 짜고 있는 거 그만 꼴뵈기 싫으니까 아주 빠르게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긴 예림이 언니의 영상 편지를 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뭘 찾아봐 이씨.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